오늘 초하루라 포살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저기 준비하는 분들이 깜빡했네. 이 포살계를 준비를 안 해서 포살계는 법문 뒤에 포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먼저 하시고 오늘은 이제 음력으로 몇 월이죠? 6월 초하루죠? 예. 음력으로 6월 초하루. 6월 초하루면 이제 선방에 계신 스님들은 반결제예요, 반결제. 예. 딱 반결제. 그래서 원래는 반결제까지는 조금 빡시게 정진하고, 반결제 이후부터는 조금 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결제. 날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제 7월, 8월이면은 이제 더위가 이제 한참 이제 시작할 단계입니다. 또 요즘은 또 더위가 일찍 와가지고 뭐 봄이 없을 정도로 바로 더위가 있을 정도로 더위가 바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어요. 그죠? 초복, 중복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에는 소서와 대서가 있어요. 소서, 대서. 그 다음에 6월 보름에 유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두. 유두 뭔지 모르죠? 유두 알아요? 흐를 유자에다가 머리 두자야. 흐르는 물에 머리를 담근다. 그래서 보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그거 옛날부터 나오는 말인데 유두. 6월 보름 유두 이렇게 해서. 그래서 7, 8월에는 옛날에 농민들도 쉬는 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정 7월, 건들 8월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해서 어정거리면서 7월을 보내고, 건들거리면서 8월을 보낸다. 해가지고, 어정 7월, 건들 8월이다. 라고 할 정도로, 7, 8월에는 더위가 한참 되니까, 이제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인 분들은 뭐예요? 이런 때 되면 여름에 한여름에 어디 갑니까? 휴가철에 지금이 이제 바캉스 시즌이에요. 얼마 전에 해수욕장도 개장했다고. 그래서 바캉스 시즌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닷가의 절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닷가가 얼마나 피서철에 사람이 많이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 오면서 우리 절에 들려요. 거기 이제 계곡에 들리는데, 1년이 12개월이 한다면은 7, 8월 오는 숫자하고 나머지 10개월 오는 숫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7, 8월이 그만큼 집중적으로 많이 와요, 사람이.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거기는 바다 근처라 그런가? 해수욕장에서 얼마 멀지 않아서 그런가 꼭 해수욕장 차림으로 겨울에 있어요. 해수욕장 수영장 같아.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겨울에 이렇게 많이 모여듭니다. 저도 이제 그 해수욕장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집에 그냥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해수욕장이 이제 바닷가라 되니까 햇빛이 뜨거워요. 물에 들어가 있으면 좀 괜찮아. 그렇지만 나오면 또 뜨겁고. 게다가 또 이제 민박 하시는 분, 내가 아시는 분 있는데 평일에는
그러니까 바캉스 시즌이 아닐 때는 민박하는데 한 3, 4만 원 받고, 시즌 때는 언제 바캉스 시즌 때는 얼마 받냐니까 3, 40만 원 받는데요. 10배를 챙겨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가지 그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처 식당은 얼마나 비싼지. 그 바가지에 마음 상하고 또 오히려 거기에서 해수욕 가가지고 더위 먹은 사람도 있어요. 더위 오히려 더우고 이런저런 사람 인파에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바캉스 시절에 그런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오히려 더 마음 휴가철에 좀 이렇게 그야말로 휴가를 보내고 또 몸과 마음을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아니면 또옛 사람들의 지혜로서 어떻게 이 7, 8월의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거우면 덥고 가벼우면 시원하다. 복잡하면 덥고 간소하면 시원하다. 여름날 옷처럼 가볍잖아요. 그죠? 왜 가볍겠습니까? 무겁게 입으면 더우니까 그런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마음도 텅 비워야 시원하다. 마음이 비워요.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다 있으면은 욕심이 있으면은 덥고 욕심보다 더센 화가 있으면은 더 더워요. 화. 우리 몸 안에는 불이 없는 줄 알았어. 그냥 이 살과 피와 뭐 이런 것만 있는 건데 불이 있어요. 즉 화가 돼요. 지수와 붕이 이루어졌죠. 그 화가 있어요. 우리 몸이 온도가 36.5도죠? 저번에 내가 그랬죠? 왜 36.5도인지. 왜 36.5도인지 얘기 안 했던가요? 365일 동안 36.5도를 유지하라고 온도만 1도만 달라도 여러분들 1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딱 36.5도를 딱 유지해서 가면은 365일 동안 그 온도만 유지해도 건강해요. 그런데 화를 조금 내잖아요. 그럼 온도가 좀 올라가요. 화가 올라요, 화. 그럼 더운 거야. 그리고 욕심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은 살이 또 쪄. 살이 찌면은 이게 이제 또 더욱고. 그래서 비우면은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면서 이런 더위에도 큰 더위를 타지 않는다. 일반 바캉스 시즌이다 해가지고 해수욕 같은 데 가가지고 바가지 당하고 또 오히려 그 떼역볕에서 나도 옛날 어렸을 때 한번 해수욕장 가가지고 이런 데막 타가지고 며칠을 고생한 적이 있어요. 타서 막 진물이 나가지고 그렇처럼 고생하지 말고 요즘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성은 있어요. 그죠?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용한 산사를 찾아서 산에 있는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산사의 그 고즈넉한 그러한 체험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도 좀 갖고 그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한적한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놔보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그야말로 제대로 쉬는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그러한 휴가를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과 몸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쌓여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번 내려놓고 내려놓으면은 이제 내려놓으면은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뿐더러 한번 갔다 오면 후유증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보통 해수욕 가신들 이렇게 쭉 보면은 해수욕 가셔가지고 저녁에는 또 술을 드셔요. 저녁에는 또 탁 기분이 나가 술을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또 뭐 해수욕 갔다가 떼약 뺏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술 드시고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계산보다 훨씬 많이 나와. 바가지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산사에서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마음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이런 마음들을 비우는 그러한 체험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옛날 어떤 스님이 이제 계셨는데 어떤 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제 그 스님을 찾아와서 약간 이제 좀 건방을 떨면서 그 스님한테 물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 참선할 때 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이제 차를 이렇게 따라주는 거야. 그런데 차가 다 차고 넘칠 때까지 계속 차를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자가 아니 왜 이렇게 넘치게 따라주냐 뭐라고 하니까 그 스님께서 그 학자한테 하신 말이 거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물처럼 차고 넘치고 넘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넘치고 넘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아마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것저것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팍 넘치면은 오히려 괴롭기도 하겠지만은 더위를 더 타요. 더 덥다요. 그래서 그러한 내 마음을 비우는 데는 한번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어. 고요한 조용하고 공기 좋은 이런 산에서 이렇게 어떤 변화를 가지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더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이제 동산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동산스님. 동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께서는 어떻게 더위를 피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위면 더위에 뛰어들어라. 그래서 자신과 더위가 하나가 되어라. 덥다 하면 더위에 뛰어들어라. 여러분들 이렇게 더울 때 운동을 막 하잖아요. 오히려 막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할 때 땀이 팍 나잖아요. 운동하고 하면서 덥다는 생각,
아, 운동하면서 힘들고 뭐 한다는 생각은 돼도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보다 덥다는 생각은 아마 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울 때는 오히려 어떤 운동과 아니면 일하면서 그 더위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더위를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덥다고 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도 그 한 방법입니다.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비우는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을 비우는 것도 한 방편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도 또한 한 방편이다. 보통 우리 초복, 중복, 말복 하죠? 이 복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자?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릴 복자. 왜 엎드릴 복자냐? 사람인 자에다 개견자를 써서 복자예요. 개가 엎드린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을에 음기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여름에 양기가 양기에 눌려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 이렇게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삼계탕 드시죠? 수박. 절에서 수박 드세요. 복날. 수박 드시고 복숭아 드시고 참외 드세요. 개고기는 드시지 마세요. 개고기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은 사람하고 개하고 가까운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그러면 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 어머님이 지옥에서 바로 극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개로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나셔서 왜 개로 태어나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지옥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업이 다 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딱 거치는 게 있어요. 뭘 거치냐? 개로가 태어나서 한 몇 생을 살아. 왜 개로 태어나겠어요? 개로 태어나가지고 사람 하는 짓을 잘 보고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잘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조금 업이 많고 또 지옥에서 가기는 또 어정쩡하고 그럴 때 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태어나서 사람이 나쁜지 좋은지 잘 보고 듣고 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또 어떤 집에 가서는 또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걸 잘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는 그래서 가장 우리와 가까운 개 그런 개를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가장 인연이 깊고 그래서 근데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뭐가 증명? 개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딱 하나 차이라는 거야. 하나 차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생쥐, 쥐한테 실험을 하고 그 다음한테 개한테 실험을 해야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 사람하고는 가장 가까우니까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옛날에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는 그 어떤 한의 분 하시는 분이 개소주를 먹어라. 개소주.
그냥 사람하고 가장 그 성분이 가까워서 흡수가 잘 돼서 회복이 빠르다. 아, 근데 이제 게를 드시면은 득보다 실이 많아요. 몸은 좋으지만은 업이 늘어나, 업. 그래서 더 커져요. 더 손해를 더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지 드시지 마세요. 내가 아시는 분이 이제 게를 드시고 나서 굉장히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게고기 한번 먹고 그야말로 폐가 망신한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게는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복날이라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기가 가을의 음기, 그러니까 겨울을 넘어가는 가을의 음기가 일어나라는 것을 양기가 확 누른다고 해서 복자를 쓴다는 거예요. 복자. 그러한 양기가 성할 때 우리가 허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영양가 있는 걸 드신다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옛날 조선 후기에 이학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학규란 분이. 이 사람이 이제 더위를 피하는데 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추울 때는 가난한 집 아이를 생각하고 더울 때는 잠방이를 걸치고 일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 배고플 때는 구걸하는 거지를 생각하고 목마를 때는 소금을 갈망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시름이 찾아들 때는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친 사람을 생각하고 번문이 있을 때는 산채로 주인을 따라 무덤에 묻혀야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비해 팔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수년간 기양살이 하면서 몸으로 자기 스스로 고통을 느껴가면서 살아왔던 것을 이러한 것으로서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이기고 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동산 스님 말씀처럼 덥다 그러면 더위에 이제 탁 이렇게 우리가 뛰어들어라. 더위에 뛰어들어라. 그래서 그 더위와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을 떠나라. 상대적인 개념. 요즘은 에어컨 없으면 못 살죠. 근데 옛날에 에어컨 없어서도 다 살았어요. 또 선풍기 없으면 못 살았죠. 옛날에 선풍기 없을 때도 다 부채로도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또 요즘은 다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만 옛날엔 다 몸으로 다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옛날에도 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더운 것은 더울 때는 뭐예요? 시원한 것을 찾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을 찾는 상대적인 것에 어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개념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더위를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일체 유심조는 일체 유심조라 했죠.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딸렸다. 그다음에 이제 유두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유두.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그런 때다. 그래서 6월 보름에 옛날에 이제 고려사를 보면은 6월 보름에 보살계를 살았다. 유두의 보살계를 살았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보살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계를 받는 거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의미를 바로 계를 받는 건데 이 유두라고 하는 것도
머리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다 씻어내라. 즉, 몸도 깨끗이 씻고 마음도 깨끗이 씻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만이 더위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두다 해가지고 머리를 감는 흐르는 물에다 머리를 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위라고 하는 것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더위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이제 이 더위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런 무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무더위가 없었으면은 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무더위가 있음으로써 또 겨울에는 추위가 있음으로써 다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은 다 자연적으로 잘 자라고 또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더위가 있을 때는 내 마음 속이 내 마음을 잘 비우고 또 내 마음을 잘 컨트롤 하면은 더위도 물러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유두철에 유두 때 머리를 감듯이 우리 몸만 닦지 말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땀 때를만 닦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때를 닦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더 우리가 목욕하고 나면 시원하죠. 근데 마음의 때를 다 씻고 나면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몸의 때를 닦는 것도 시원한데 마음의 때를 닦아내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때를 잘 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본문은 이쯤에서 마치고 포살기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해주세요. 제1계 중생을 죽이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짐짓 중생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느냐? 제2계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짐짓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느냐? 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제3계 음행하지 말라. 제가자는 간음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짐짓 음행이나 사음이나 간음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느냐? 제4계 거짓말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짐짓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느냐? 제5계 술을 과하게 마셔 취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짐짓 술을 지나치게 마시거나 권하지도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제6계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지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짐짓 세속의 신도나 출가한 스님 내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느냐. 제7계 자기를 칭찬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 모든 물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짐짓 자기 자랑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제8계 인색하지 말며 구하는 일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짐짓 간탄 부리고 욕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제9계 성내지 말며 참여하면 잘 받아주어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짐짓 성내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느냐. 제10계 삼보를 위반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삼보를 위반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그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좋죠. 좀 설사 이제 가끔가다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한번 초하루 때 한번 이렇게 읽음으로써 스스로 내가 좀 잘못한 것 참회도 하고. 또 과거 한 것도 참회가 되고 자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므로서 한석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초하루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한 달 내에 내가 좀 탁했던 거 초하루 때 오셔서 이 보살계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법문도 듣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맑아졌죠?